여러분들은 그 반장 부반장 같은 거 하기 싫었어요? 제가 그 교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반장 부반장이 진짜 하기가 싫었대요.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. 2, 3, 4, 5, 6학년 이렇게 5년을 부반장이나 반장을 꼭 다 했거든요. 하기 싫었어. 진짜? 그렇구나. 역시 내가 관종이구나. 다시 한번 알았는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제가 2학기 때는 할 일이 많잖아요. 난 그게 너무 좋던데? 2학기 때는 반장, 부반장 선거에 이제 친구들이 추천도 해주고 막 그래서 됐어요. 근데 저는 2학기 때만 반장, 부반장이 되니까 한 번 꼭 1학기 때 반장, 부반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. 왜냐면은 1학기 때는 딱 첫인상을 보고 아, 되게 괜찮다 하면서 딱 뽑아주는 거잖아요. 나는 항상 첫인상이 너무너무 좋고 싶은 거예요. 이게 사람들이 나랑 이렇게 자꾸 지내다 보면은 내가 나대는 앤 걸 알고 반장, 부반장을 뽑아주는데 1학기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얼굴로 생긴 거에서 뭐가 안 나가나 보죠? 그게 꼭 막 얼굴이 예쁘고 그런 애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할 때 자진해도 되고 추천해도 된다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어떤 애가 저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러길래 저도 손 들고 저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가서 이제 유진 씨의 이름을 적었어요. 그래서 아 몇 명 뽑아주겠지 하면서 제 이름을 제가 써가지고 냈거든요. 근데 진짜 한 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이건 뭐지? 그래서 혼자 상처를 받았어요. 거기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일 거예요. 그래서 이러고 혼자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야 남자애였어요. 너 이름도 기억도 안 하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. 근데 걔가 말한 것만 기억나. 야 너 네가 썼지? 네 이름 네가 썼지? 이러는 거예요. 진짜 엄청 들켜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야 이랬는데 전 그때 그 기억을 아직 뒤질 수가 없어요. 내가 진짜 내가 내 이름 내가 손 들고 내가 자진해서 나갔는데 내 이름 내가 썼는데 안 된 거죠. 그래서 2학기 때 꼭 해야 되잖아요. 이게 그때는 자진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친구한테 야 내가 너 추천해 줄 테니까 너는 나 추천해 줄래? 그랬는데 내 친구가 뭐라고 할지 두근두근 하잖아요. 근데 그 친구가 그래 이러는 거예요. 아싸 그래가지고 나가고 그 제 이름하고 서로 추천을 해가지고 나갔어요.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 이름을 썼을까요? 안 썼어요. 이게 투표가 그런 거예요? 그래서 전 또 제 이름 썼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반장 부반장 하고 그랬죠. 저는 2, 3, 4, 5, 6학년까지 반장 부반장을 계속 했어요.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. 근데 중학교를 가니까 아 난 안 되는구나를 알았어요. 다 초등학교 때는 내 욕망으로 됐구나. 근데 중학교 때는 이제 그래 뭘 또 그걸 하니 딱 봐도 제가 할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다른 애들 하고 고등학교 때는 아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고 안 하고 그랬죠. 초등학교 때 해보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구나. 근데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 부러웠던 애가 누구였냐면 그 운동장에 조회할 때 올라가가지고 상 받는 애가 진짜 진짜 부러웠거든요. 그리고 저는 체육부장이 진짜 부러웠어요.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은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반장 부반장은 자기가 자진해서 나가고 뭐 친구 추천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반장 부반장이 돼요. 근데 체육부장은요 친구들 100% 추천이었어요. 저 때는 체육부장 할 사람 투표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체육부장은 성격 좀 좋거나 좀 애가 운동 좀 잘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체육부장이 그냥 됐어요. 선생님 얘 진짜 잘해요. 얘 운동 잘해요. 이러면은 주변에 애들이 맞아요 맞아요 쟤 그냥 하면 돼요 운동 잘해요. 근데 너무 부러웠어요. 그게 인정받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. 근데 물론 어릴 때는 그런 게 너무 부러웠지만 나이 먹고는 그게 아닌 걸 알아가지고 오히려 막 나서는 거 막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냥 내 할 일 하고 싶고 조용히 뒤에 있고 이게 더 좋은데 어릴 때 그런 걸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 이젠 귀찮아졌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체육부장은 좀 부러웠어요. 친구들이 그러니까 인기투표에서 1위 하고 싶은 애가 저였어요. 근데 성격이 제가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. 인기투표 해가지고 인기를 얻으려면은 원래 성격이 좋아야 돼요. 그리고요 그 인기투표에서 1위를 하는 애들은 보면은요 자기가 인기가 많으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. 저처럼 인기가 많으려고 하는 애들은 꼭 인기가 없어요. 그냥 재수가 없어. 그게 저였어요. 왜 이렇게 그런 명예욕 같은 거죠? 인기 명예욕이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총학이나 전교회장 이런 건 하기 싫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자리가 탐나는 명예욕이 아니라 인기가 탐나는 명예욕이 있었던 아이였죠.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방송하는데 봐주고 그런 거 보면 제가 감동스럽겠어요? 안 감동스럽겠어요? 제가 진짜 감동스럽다니까요. 나는 어릴 때 인기가 너무 있고 싶었어서 인기가 없었던 거를 느껴봤기 때문에
근데 지금 항상 방송하고 이런 건 되게 기쁘면서도 항상 되게 신기하면서도 나에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잊을 수가, 이걸 잊고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건 진짜라니까요. 여기 핸드폰이 밑에 있으면 지지직거려요. 미안해요. 이게 뭔가 제가 유튜브를 하기 위해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나 봐요. 그 진짜 고마운 거 알으라고.